왕건이 신라의 초청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신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전에 견원이 왔을 때는 사나운 승냥이나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오신 왕건을 보니 꼭 부모를 만난 것 같네. 신라의 민심이 왕건에게 기울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65번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후삼국 통일의 주역 왕건에게 배우는 6가지 통합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제는 통합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우리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영웅들이 있었죠. 누구인가요? 견원과 궁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인자였던 왕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궁예도 견원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럼 왕건에게는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왕건의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요. 왕건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작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바닷속에 용왕님을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활로 쏴 죽여서 물리치게 됩니다. 용왕님이 작재건의 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작재건은 용왕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맏아들이 왕융이라 그래서 왕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자손은 용왕의 자손이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밑에 용의 비늘이 자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융이 또 장가를 들어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풍수지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던 도성국사가 이 집을 지나다가 왕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이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건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성국사의 말을 듣고 도성국사의 말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고 했죠. 이렇게 태어난 왕건은 정말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지혜가 있고 용의 얼굴에 이마에 뼈는 해와 같이 둥글었으며 턱은 모나고 안면은 널찍하였으며 기상이 탁월하고 음성이 웅장하여 세상을 건질만한 도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아주 탁월했던 아이였죠. 그리고 왕건의 어릴 적 기록은 별로 없지만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왕건이 그 도성국사를 찾아가서 도성국사에게 군사를 지휘하는 법, 산세를 보는 능력, 지형을 보는 능력 이런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왕건은 도성국사의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고 도성국사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었죠. 왕건은 그러니 세상을 건질만한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왕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성국사와 같은 고향에서 도성국사가 돌아가시고 난 10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최지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복술, 그러니까 점치는 능력이, 예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지몽이 왕건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는데 장차 사만을 통일할 길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왕건은 그래서 최지몽을 그때부터 곁에 두고 고려를 세우고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이어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건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건이 새로운 시대를 열만한 새로운 영웅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왕건이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서 왕건이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은 견원과 궁예였습니다. 견원이 나라를 세운 곳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죠. 어떤 지역인가요? 곡창 지역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궁예가 자리 잡은 지역은 산간 지역이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곳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빨리 성장하기엔 견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견원은 원래 신라의 장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에서 명을 받아서 남해안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남해안에 해적들을 소탕하게 되면서 세력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력을 결집시켜서 후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견원의 수하들은 주로 훈련받은 정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원래 양길의 수하였어요. 양길은 도적이었고요. 양길의 도적으로 있다가 세력을 키워서 지금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럼 궁예의 세력은 대부분이 도적들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궁예와 견원의 세력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이 셌을까요? 견원이 궁예보다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판세가 곧 바뀌게 됩니다. 왜요? 궁예에게
왕건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궁예가 왕건이라는 인재를 얻게 됩니다. 왕건은 자신의 아버지 왕융과 함께 궁예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융은 송악 지역의 호족 세력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일어선 집안이었죠. 왕건은 능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런 왕건의 능력을 알아보고 궁예는 왕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궁예의 명을 받고 왕건은 견원과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지금의 상주 지역에 가면 견원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견원의 군대와 왕건이 대결을 해야 됐었는데 견원의 군대가 훨씬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었죠. 기지를 발휘합니다. 견원의 군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견원에게 자신의 군대도 숫자가 많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새벽녘에 강물에 석회를 푼 거예요. 그 뿌연 물이 마치 쌀뜨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가 굉장히 많게 보이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밤새 억새풀을 베어다가 허수아비를 세워서 군사가 많은 척 부풀렸던 거죠.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견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건은 궁예의 명을 받아서 양길의 세력을 제압하게 돼요. 그러면서 궁예의 영역이 충청도까지 확대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왕건은 후백제 아래 여기 태봉이라고 적혀있는 나주 지역을 정벌하게 됩니다. 나주 지역은 굉장히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장악해서 후백제에게 엄청난 압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앞뒤로 후백제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을 막게 되면 후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판세가 궁예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궁예가 훨씬 유리한 입지에 놓이게 된 거죠. 궁예가 이렇게 세력이 강력하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왕건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궁예가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그리고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태봉에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2인자의 자리는 늘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궁예가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폭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는 관심법이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천심은 궁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를 떠난 천심은 2인자였던 왕건에게 기울게 되겠죠. 그 당시 누군가가 이 청동거울을 궁예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거울의 뒷면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상제께서 아들 진마를 내리시어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치리로다. 4년 중에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나니 한 마리는 푸른 나무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고 한 마리는 흙금의 동쪽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죠. 궁예가 이 말 뜻을 해석해보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말 뜻을 해석했는데 이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제라는 건 하늘에 계신 신이죠. 상제께서 진안과 마안에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그중 한 마리는 푸른 나무, 푸른 나무는 소나무죠. 송악에서 일어난 왕건을 뜻합니다. 왕건은 몸을 숨기고 있고 또 한 마리는 흑금입니다. 흑금이 곧 철이잖아요. 철은 곧 철원을 뜻합니다. 궁예의 근거지가 바로 철원이거든요. 그러니 곧 이 철원에서 일어선 궁예가 무너지고 몸을 숨기고 있던 왕건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건은 닭을 먼저 잡는다. 닭은 계림, 신라를 뜻합니다. 신라를 먼저 장악하고 오리를 칠 것이다. 오리는 압록, 압록강까지 세력을 떨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궁예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처벌받게 되겠죠. 그래서 궁예에게는 잘못된 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천심이 완전히 궁예에게서 왕건에게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천심이 왕건에게로 돌아서게 되자 왕건의 수하들이 왕건에게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을 받들어 주십시오 하고 왕건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임금이 부당한 형벌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처자를 살육하고 신료를 죽이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 삶을 편안히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임금을 폐하고 지혜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의리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건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왕건의 대답은 주군이 아무리 폭정을 저지른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건의 첫 번째 부인 유씨가 갑옷을 가지고 와서 왕건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뜻을 세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선대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 결심을 하십시오 하고 독촉을 하죠. 왕건은 마음을 정했고 갑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왕건이 마음을 정하자 바깥에서 달려온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를 기다리던 자도 1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심이 완전히 왕건에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왕건이 결심을 하자마자 나왔더니 왕건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왕건이 부하들의 뜻을 거절하는 듯 했지만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왕건은 고려를 세웠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이 918년입니다. 그럼 이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후삼국을 통일하려면 신라도 해결해야 됐었고 후백제도 해결을 해야 됐었습니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는 소식이 들리자 견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견원은 궁예와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런데 궁예가 쫓겨났습니다. 견원 입장에서는 뛸 듯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견원은 왕건에게 고려를 세운 것을 축하한다는 서신을 띄웁니다. 그리고 왕건과 견원은 서로 불가침 약속을 체결하게 되죠. 태조 왕건은 견원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자신의 사촌동생 왕신을 볼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견원 또한 자신의 볼모로 사위를 왕건에게 보냈죠. 그렇게 서로 볼모를 교환하면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견원의 볼모 진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견원 입장에서는 어쩌면 왕건이 자신의 사위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원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건을 치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다시 견원이 왕건을 치자 신라의 경혜왕이 왕건의 편에 섭니다. 신라의 경혜왕이 견원이 먼저 약속을 깨고 왕건을 공격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곧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왕건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 견원 입장에서는 왕건도 믿지만 신라의 경혜왕이 괘씸하죠. 그래서 견원이 곧장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의 경주 옆에 고을부라고 있습니다. 이 고을부가 지금의 영천입니다. 고을부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영천과 경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경혜왕이 급히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건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결국 고을부를 쳤던 견원의 군대가 신라의 수도 경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견원에게 사로잡힌 경혜왕은 피살되었죠. 견원은 경주를 약탈하고 돌아오는 길에 왕건의 군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왕건의 군대와 부딪힌 곳이 지금의 대구 공산이었습니다. 견원은 여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지형도 철저히 다 파악을 해두고 있었고 왕건의 움직임을 미리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왕건은 군대를 끌고 왔다가 견원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건의 수하 중에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갑옷을 대신 입고 왕건인 척하고 나가 싸우기로 하죠. 그리고 왕건은 몰래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던 왕건은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도 또 위기를 맞게 되어서 김낙 장군이 왕건을 대신해서 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산전투에서 왕건의 군대는 대패를 했고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왕건의 충직한 부하들 8명을 잃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8 공신들 덕분에 왕건이 살 수 있었다 해서 팔공산이라고 이후 지명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팔공산에 가면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서 이렇게 생긴 걸 보셨나요? 뭐처럼 생겼나요? 무덤처럼 생긴 것 같죠? 하지만 여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순겸 장군이 입었던 갑옷을 비롯한 부장품을 묻어둔 것이고요. 뒤에 왕건은 자신을 대신해 죽은 신순겸 장군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온전히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신순겸 장군의 목은 이미 견원의 부하들이 베어간 후였습니다. 왕건은 신순겸 장군의 시신을 모셔와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그런데 머리 없이 장례를 치러주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래서 신순겸 장군의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도굴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신순겸 장군의 무덤은 이렇게 봉분이 3개가 있습니다. 실제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듯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완패를 당했고 견원은 큰 승리를 거뒀죠.
이제 견원이 아주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견원이 경상도 북부지역으로 왕건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갑니다. 견원은 왕건의 군대가 있던 고창지역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견원의 군대가 왕건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산전투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왕건의 군대는 견원의 군대에 맞서서 쉽사리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건의 밑에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습니다. 유금필이라는 장수였죠. 이 유금필이라는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듣건대 병기는 흉한 기구요, 전투는 위험한 일이라 하였으니 구차하게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이 먼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견원의 군대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승리를 얻어온 거죠. 승기를 뒤집었습니다. 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왕건의 군대가 승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고창 지역에 있던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선평, 권행, 장정필, 고창 지역의 이름난 세력가였던 이 세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서서 싸워준 거죠. 이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견원의 군대의 보급을 기습 공격을 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 호족들이 왕건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보급들을 지원해 주게 되죠. 그러면 멀리서 공격을 해왔던 견원이 보급까지 끊기게 되니까 훨씬 불리해지죠. 결국 이 고창 전투에서 견원은 왕건과 싸웠으나 크게 패하고 군사를 8천이나 잃게 됩니다. 왕건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왕건은 이후 이 지역을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 해서 고창을 안동이라 달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지역에 가면 여기서부터 비롯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차전놀이라고. 이 차전놀이가 왕건과 견원의 대결이었던 고창전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왕건의 군대가 견원의 군대를 압록강으로 밀어붙였다 해서 만들어진 놀이인데요. 이 차전놀이에서는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밀어붙일 때 손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깨로만 상대를 밀어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전놀이는 왕건과 견원의 고창전투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전통놀이입니다. 이제 고창전투에서 패한 견원은 승기를 완전히 잃고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위에 있던 더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서기 시작했죠. 힘을 잃은 견원은 왕건에게 항복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백제에서는 파진찬이라는 벼슬을 가진 신하들이 신검에게 권하여 견원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고 견원이 아끼던 넬째 아들 금강을 살해하고 신검을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견원 입장에서는 졸지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갇히게 된 겁니다. 견원은 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건은 한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견원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견원도 받아들이는 왕건의 모습을 보고 신라도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작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아 형세를 보존할 수 없다. 이미 강해질 수도 없고 또 약해질 수도 없으니 차마 죄 없는 백성들의 간과 내장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고려에 항복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신라의 마지막 화백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순왕은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죠. 왕건은 이걸 또 선뜻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순 없죠. 동양에서는 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왕건은 짐이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신라 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짐의 마음이 부끄러우나 그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구나 하고 어렵게 신라의 항복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신라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이제 남은 것은 후백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기부한 견원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꾸짖고 후백제를 바치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달라고 하는 견원에게 왕건은 태자 무아, 장군 박수리를 보내어서 군대 1만을 거느리고 함께 후백제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후백제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백제의 신검이 이끄는 중군을 공격하게 하고 정군이 진격하여 협공하니 결국 백제군이 패하여 무너졌습니다. 고려의 군 제일 앞에 견원이 섰습니다. 견원이 앞장서서 후백제를 치러 가니 후백제의 장수들이 너도 나도 견원에게 투항을 했던 거죠. 결국 1, 2천 전투하고 황산 전투에 이어서 두 차례의 전투가 있었지만 신검을 비롯한 신검의 두 동생 그리고 장군 등의 40여인이 항복을 하면서 후백제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죠. 왕건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저는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합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민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신라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지만 신라의 역사는 천년을 이어나갔던 역사입니다. 천년을 이어나간 역사를 만만히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라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신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후삼국을 통합해내려면 신라를 받드는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후고구려의 궁예는 이러했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멸도라고 부르게 하였고요. 신라에서 넘어오는 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라의 민심은 궁예에게 기울기 힘들겠죠. 뿐만 아니라 궁예는 영주의 부석사를 방문했을 때 부석사에 있던 신라왕의 화상, 그러니까 신라왕의 초상화를 칼로 그어버렸습니다. 이런 불경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럼 견원은 어떨까요? 견원은 927년에 신라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였죠. 그리고 경혜왕이 비빈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약탈하고 신라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왔죠. 그러니 민심 역시도 견원의 편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견원이 신라를 침탈하고 난 이후 뒤늦게 왕건이 신라의 초청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신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전에 견원이 왔을 때는 사나운 승냥이나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오신 왕건을 보니 꼭 부모를 만난 것 같네. 신라의 민심이 왕건에게 기울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기 고을부가 지금의 영천이라 그랬죠. 영천의 장군 능문이라는 사람이 왕건에게 귀부를 해옵니다. 왕건에게 귀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왕건 입장에서는 기꺼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왕건은 고을부 장군 능문이 왕건에게 투항을 하자 그를 위로하고 타일러서 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 능문이 있는 고을부는 신라의 수도와 너무나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타일러서 돌려보냈던 겁니다. 이러니 민심이 왕건에게로 고려에게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왕건이 보여준 통합의 법칙 두 번째는 상생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궁예는 날이 갈수록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성시 여겼죠.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그래서 관심법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예의 편에 섰던 호족들이 계속 궁예에게 충성을 바칠까요? 궁예와 함께 가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궁예가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많은 호족들은 궁예에게 등을 돌리게 되겠죠. 견원은 어떨까요? 견원은 대야성을 공격하고 돌아오던 길에 금성을 약탈했습니다. 금성 지역에도 그 지역에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호족들을 약탈하고 공격을 했으니 그 호족들이 나중에 견원과는 척을 지게 되고 이들이 이후 왕건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과 상생을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왕건은 어떨까요? 왕건은 호족들이 자신에게 기부해오면 그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족들과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굳은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죠. 많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왕건에게는 부인이 좀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왕건에게는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29명의 부인이 있었죠. 29명의 부인이 있으면 왕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려 29명이나 되는 그들이 다 호족의 딸들이니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왕건 입장에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족들에게는 왕시성을 하사해주고 그들을 왕족처럼 대우해줬습니다. 이를 사성정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시기 많은 호족들은 왕건으로부터 성을 하사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호족 세력으로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려에서는 각 호족들에게 그들이 살 땅과 근거지를 내어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성과 본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과 본관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왕건은 호족 세력들과 상생을 도모하면서 그들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의 통합 정책 세 번째는 포용력을 보유라는 것입니다. 왕건은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작이라는 사람은 견원의 아버지입니다. 상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터전으로 한 궁예와 충청도 전라도를 경계로 한 견원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상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견원은 아버지 아자개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견원은 아자개의 첫 번째 부인의 맏아들이었고 아자개의 또 다른 부인과 이복 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견원은 아버지와 손을 잡지 못했고 견원의 아버지였던 아자개는 왕건에게 기부했습니다. 왕건은 그런 아자개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견원도 935년 자신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왕건에게 기부했습니다. 왕건 입장에서 견원까지 포용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왕건이 견원 때문에 죽을 뻔했었고 견원 때문에 많은 충직한 신하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건은 견원의 기부를 받아주고 견원을 상부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건이 견원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신라도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게 된 거죠. 이건 왕건이 보통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건의 후상국 통합법칙의 네 번째는 민생을 챙겨라입니다. 후상국 시대에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강력한 세력을 만드느냐 혹은 누가 더 많은 호족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다들 백성들의 생활은 뒷전이었죠. 그런데 왕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살림, 민생까지 챙겼던 거죠.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토지 제도를 새롭게 개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세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어들이도록 한 거였죠. 통일신라 말에 진골 귀족들에게 온갖 수탈을 당하던 백성들, 게다가 흉년으로 더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심지어는 3년 동안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굶어 죽는 백성들을 위해서 흑창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흑창은 굶어 죽을 만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창고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백성들의 민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건의 후상국 통합의 법칙 다섯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라입니다.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했습니다. 국호는 고려로 정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말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발표합니다. 천수, 하늘의 뜻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연호라는 건 연도를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황제들이 정하는 연호를 주변 나라들이 따라 써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독자적인 연호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청동상인데요. 이 청동상은 북한에 있는 왕건의 릉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상이라서 왕건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왕건의 청동상에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통천관이라는 겁니다. 이 통천관은 중국의 황제들만 쓰는 관이거든요. 그러니 고려가 나라를 세우면서 황제국을 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비전을 제시해 준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우리도 황제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수도를 개경으로 두었죠. 하지만 서경을 또 하나의 수도로 두고 백성들을 서경에 옮겨 살게 했습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역시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구려의 옛 땅을 북쪽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기 북쪽에는 거란의 세력이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을 견제하기 위한 북방정책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넘어오게 된 거죠. 고려가 건국된 것은 918년이고 발해가 멸망한 것은 926년입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한참 뒤 936년이 되죠.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고려보다 강력한 세력인 후백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고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이들 발해 유민들을 동족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발해의 세자 대광연에게는 왕계라는 이름을 주고 선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해주었으며 왕실 족보에도 그 이름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발해를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동족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거죠. 이는 곧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과 함께 발해 유민들을 맞아들여서 더 큰 고려를 꿈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를 귀순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발해 유민들이 저 북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고려의 땅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지역에 정착한 발해 유민들은 그 북쪽에 자리 잡은 거란에 맞서서 그 땅을 고소하려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이 땅을 잘 지켜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건의 후삼국 통합의 법칙 마지막은 유연성을 가져라입니다. 왕건과 견원의 격돌, 크게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는 공산전투였고 두 번째 전투가 고창전투였죠.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대패를 했었습니다.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견원은 의기양양해서 왕건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신라와 화친을 맺어서 후백제의 싸움을 걸다가 태조가 죽을 뻔했으니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후백제가 삼한을 통일할 것이니 조용히 있으라. 왕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죠. 화가 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견원과의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견원의 이런 편지를 받고 어쩌면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건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왕건은 견원에게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시종일관 어려웠던 유방이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다. 천명이 어디를 향하겠는가? 항우와 유방에서 항우는 견원을 뜻하고 유방은 자신 왕건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은 견원의 세력이 더 큰 것 같지만 결국 하늘의 뜻은 나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했던 왕건이 어떻게 이렇게 견원에게 대담한 답장을 띄울 수 있었을까요? 왕건이라는 인물이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크게 패하고 큰 위기를 맞았지만 금세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건이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왕건의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건이 일어선 지역이 송악지역, 지금의 개성인데요. 그 일대의 왕건은 해양 세력으로 성장한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었던 거죠. 무역하는 장사꾼. 장사꾼들 어떤가요? 굉장히 유연하지 않나요? 협상을 아주 잘 해내죠. 왕건에게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왕건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에 담대하게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다에서 일어난 이런 해상 세력들은 유연성과 함께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왕건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이후 고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덕분에 고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무역을 펼친 무역국가가 될 수 있었고요. 또 그 덕분인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말을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 제도가 뭔가요?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채용하는 거죠. 그런 개방적인 정책들이 왕건이 가진 이런 유연성과 개방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왕건에게 배우는 여섯 가지 통합의 법칙. 첫 번째, 민심을 얻어라. 둘째, 상생을 도모하라. 셋째, 포용력을 보여라. 넷째, 민생을 챙겨라. 다섯째, 비전을 제시하라. 여섯째, 유연성을 가져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후삼국의 통일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들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고요. 각 지역의 호족들은 언제든지 왕건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요, 왕건의 밑에서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공을 인정받길 바라고 자신이 더 큰 포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왕건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곳곳에서 널려 있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왕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후백제를 멸망시켰던 황산, 지금의 논산입니다. 그 농산에 개태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개태사라는 절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후삼국 통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자신에게 맞섰던 후백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거죠. 그리고 또 이곳에 가면 철학이라고 큰 솥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국을 한꺼번에 끓일 수 있는 대규모의 솥입니다. 이건 뭘 뜻하나요? 화합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이제 한 식구가 되자, 하나가 되자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개태사의 철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철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개태사의 철학을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가지고 가려는 이 개태사의 철학이, 일본군들이 이걸 움직이려자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던 일본군들이 이걸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죠. 그런 개태사의 철학은 곧 왕건의 진정한 통합에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건이 통합을 위해서 보여줬던 여섯 가지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가지 법칙을 성공시킨 왕건의 능력도 놀랍지만 그 여섯 가지의 법칙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에 대한 리더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생각과 남을 바라보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왕건이 보여준 여섯 가지의 법칙을 보면 놀랍게도 왕건은 그 속에서 모두 나와 하나라는, 우리라는 마인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건의 후삼국 통일의 여섯 가지 통합의 법칙, 그 밑바탕에는 왕건에게 우리라는 리더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